까마님 적이랑 싸울 때 타격 속도가 너무 느린데 초반에 민첩을 얼마나 올려야 되나요? 민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숙련도 아 상관이 없진 않지. 간접적으로 있어요. 일단 몸을 움직여서 적을 때리는 경우에는 몸의 가속도도 무기의 그 타격 속도랑 관련이 생기는 거니까 민첩을 올리면 이동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예. 깨 같은 그런 옵션이 있어요. 힘 올리면 체력 올라가고 카리스마 찍으면은 그 뭐지 부대 최대 크기 1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능 찍으면 스킬 포인트 하나 더 주고. 예. 그런데 민첩을 찍으면 그 무기의 달인이란 스킬이 있는데 무기의 달인 스킬을 찍으면 숙련도의 이 최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찍을 수 있는 보세요 무기 숙련도의 한계치를 늘려준다라고 돼있죠. 이걸 10스킬 만스킬을 찍으면 420까지 올릴 수가 있고 내가 레벨업 했을 때 포인트를 계속 찍을 수가 있는데 이게 0포인트면 잘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레벨업을 했을 때 숙련도 점수를 여기다 투자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무기의 달인을 찍어줘야 숙련도가 빨리 오르고 숙련도가 오르면 무기 속도가 빨라지고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오케이? 숙련도 50마다 데미지가 한 20%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공속도 엄청 빨라지고 민첩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민첩만 올리면 안되고 숙련도와 관련 있는 것들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 숙련도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데미지가 세게 넣을수록 숙련도가 빨리 올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고급 병종을 잡는 것보다 농부를 때려잡는 게 숙련도는 더 빨리 올라. 8숙련도가 아직도 모자라는구만. 8숙련도를 거의 한 300 이상을 찍어야 꽤 빠르고 정확한데 석궁과 활 같은 경우에는 숙련도를 찍으면 찍을수록 공속도 빨라지지만 모이는 조준점이 굉장히 그 아주 정밀해져요. 예, 명중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투척무기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데 활과 석궁은 데미지는 안 세죠. 예, 활과 석궁은 데미지는 안 세지고 근접무기 같은 경우에는 숙련도만 올려도 데미지가 세집니다. 그래서 타격하는 힘을 전혀 안 찍고도 높은 숙련도로 적을 때려잡을 수가 있죠. 활과 석궁은 데미지는 올라가진 않지만 명중률이 좀 좋아지고. 야, 얘네 왜 이러냐? 야야야야 파수 마스터님 1만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난이도 14.4 이상으로 해봤냐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2000냥! 헤헤. 활이 이렇게 좋습니다. 원거리에서 그냥 짤짤이. 근거리는 뭐 그냥 칼 들면 되니까. 예, 활이 제일 좋죠. 봉법. 아, 봉법이 안 나오네. 한심봉법, 한심건법, 한심창법. 오우씨. 아 뭐야 짧어? 아 난이도 내가 최대로 찍었을 때가 몇이었지?
거의 맵 끝에서 맵 끝 맞춰본 적 있어요. 근데 맵 사이즈가 근데 맵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르겠죠 하겠지. 보석을 먹을지 말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찌르고 왼쪽 빼기. 네, 콤보예요 콤보. 네. 찌르고 왼쪽으로 베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앞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빨리 맞기 때문에 상대가 피하기가 어렵다. 물론 방패는 제외하고요. 방패는 어떻게 잡느냐, 이크를 한 다음에 이크 때리고 막히고 피하고 이크. 아우 죽어버렸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크를 차, 일단 차고 한 대 때리고 그냥 공격을 방패에다 때려. 그 다음에 거리를 벌리면서 잡으면 됩니다. 거리를 벌리면서 한번 피하는 거지. 보여줄게. 똑같이 한다. 이크 한번 치고 한번 막히고 뒤쪽을 무빙하면서 하나 피하고 다시 때린다. 이크 한번 맞추고 막히고 피하고 이크. 네, 때리고. 방금 데미지가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한 방에 죽은 거고. 네, 발차기로 똑같이 이크 한 방 때리고 막히고 피하고 이크. 네, 이렇게 콤보 콤보. 요거 못 피합니다. 컴퓨터라면 절대 피할 수가 없죠. 방패로 막을 때 뭐 굳이 때릴 필요까지 없는데 일부러 이제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뭐야? 카운터 먹었나 얘? 또 다른 방법. 미리 내려치기를 준비해. 그럼 제가 상단 막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려치면 돼요. 아, 늦었는데. 내려치는 동작을 하면 상대가 막는단 말이야? 방패는 안 돼. 방패는 안 되고. 이 상태로도 발차기 돼요. 얍. 상대가 막기를 했을 때 얘가 막기를 푸는 타이밍이 있어. 그때 정확히 때리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얍. 야, 일로 와봐. 아, 뭐야, 뒤였어. 아, 이런. 후기장은 이제 그만하고. 네, 2,000원 벌었으니까. 10,000원 지금 모았어. 10,000원 모았고. 브레누스랑 나랑 사이가 안 좋지. 예. 마레온에 내가 공방 지었나? 어, 엘프하인! 야, 니 숲도둑 있어, 니들 옆에. 왜 퀘스트를 안 주는 거야? 아니! 야, 저기 도둑 공거지 있는데 왜 퀘스트를 안 줘? 이상한 애네. 아, 공격하면 안 돼. 염색 지워놨네. 아, 하이랜더. 머셔너리 하이랜더. 어? 하이랜더가 왜 이렇게 싸졌지? 봐봐, 엄청 싸졌어. 7명에 932? 931? 레벨이 내려가서? 아, 그런가? 습격대 팔고. 아, yes, good sir. Well met. 와, 어? 뭐야? 뭐지? 아니, 어떻게 얘가 어떻게 저기가 돼? 뭐야? 이거 완전 그 그냥 완전 거미줄처럼 얽혀 있네. 아니, 근데 하이랜더 스탯이 더, 아, 안 좋아졌구나. 스탯이 안 좋아졌네. 체력 62, 탈카네임 5스킬에 스탯 190이죠 피어가든. 그러네. 피어가드가 그대로인데 저게 너프를 먹었구나. 스탯이 안 습됐네. 원래 엄청 셌었는데, 엄청 셌었는데 너프 먹었어. 아씨, 비싼 돈 주고 샀네. 아, 그럼 결국 피어가드로 만드는 게 좋은데. 와우,
어? 왜 나왔지? 물렸어, 알데마르. 네. 뭐 물렸다는 거지 도와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지가 물린 거지 뭐. 네. 멍청한 놈. 제가 하는 거요. 펜도르의 예언 모드. 네, 되겠습니다. 레이븐스턴에는 내가 저기를 했나? 제린 메르소 자유용병단. 당연히 보상은 안 줄 거고. 렌더링 상태 그래픽이 좀 바뀌었어요. 예, 뭔가 좀 뭐 아무튼 엄청나게 좋아진 것 같아. 예. 4,000원. 좋아. 아, 자빅스 울름에다 술 퍼먹인 다음에 바로 저기 또 공방도배 가자. 오케이. 또 있네? Hello, my lord. 뭐야, 두 마리야? Yes, good sir. Well met. Hail and well met. 그러니까 칭호 보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맵을 더 넓게 쓰고요. 뭔가 중간에 이제 막혀있던 부분도 좀 뚫어놨고. 좋아요. 잘했어. 아니 정의의 여신이면 뭔가 힘을 달라고요. 말만 하지 말고. 저 가오 뻥치는 것 같아. 주지도 않아 뭐. 예. 자투 그거 잡으라는 애는 그래도 그 이상한 룬보우라도 주지. 저놈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말만 저렇게만 해. 신이 뭐 저래. 어? 돈 500원이라도 줘. 어? 입딜. 맨날 정의를 위해 싸우세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줘. 에토스 체즈인데 왜 토너먼트가 왜 끝나질 않냐. 에토스 가볼까? 가면 늦을 것 같다. 항상 그렇던데. 정오 오후? 늦은 오후? 황혼까지만 가면 돼. 아마 연애 중일 것 같은데? 늦은 오후 저장하고. 알리사야 너 나가. 너 추운 건 아는데. 수고했어. 네, 토너먼트. 근데 제국 토너먼트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능력치가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맞지롱. 우리 팀이 알아서 해줄 거야. 됐다. 야, 석궁 정확도 뭐야? 0 데미지 뭐야? 이게 말이 되나? 왜 음악 끊기냐, 맞을까요? 오! 안녕하세요. 계산한테 신발 매기. 계산 회피. 아, 맞다. 아, 지갑 놓고 왔네. 이제 미안하다. 이번에 니가 내라. 어? 내가 낼라 그랬는데 지갑 놓고 왔네. 신발까지 굴렸네. 야, 뭐하냐, 우리 팀! 뭐해? 아씨. 노래가 자꾸 중간에 이렇게. 뭐야, 이거? LP판 튀기듯이 막 이상한데? 아싸, 마상이다. 말을 타면은. 마음이 안정화가 돼. 정말 안 죽었어? 우리 팀을 도와줘야 됩니다. 핵심은 임무탈 아니야 저거? 좋아. 처리해.
토너먼트는 무조건 꼽자리 끼세요. 예. 내 실력이 막 출중한 거나 아니면 스탯이 막 넘사벽이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이거 어부지리각이다. 예. 아니면 진짜 저 궁수만 내가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궁수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두 명이다. 아 됐다. 아 히어로 모험가 짜증. 그래도 500원밖에 안 잃었어. 아군 죽었어. 역병이 돌았어. 그거 재밌더라. 아, 살 거 없고. 마르케스나 해야지. 제국은 뭐 좋아진 거 있나? 제국은 근데 원래 좋아가지고 너프했을 것 같은데 왠지. 아 스스로 지키게 된 법 좋아요. 레이븐스턴이 파이어즈 베인에게 전쟁 선포. 아 파이어즈 베인 거의 뭐 글로벌 호구 수준. 발차기로만? 감히 홀로 나와 싸우겠다고? 아! 아! 금방지게. 무장 속궁병이 400이었는데 320으로 내려갔다고? 허접됐네, 허접. 개조. 개조판에서는 에보니가 좀 약해졌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오리지널이니까 에보니가 뭐 깡패겠지? 진심킥! 진심킥! 차! 피하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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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2키. 멀티에서는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예, 네, 상대 가드 부시려고. 무장 석궁 숙변이 내려왔듯. 안개산이다. 안개산 좀 힘들어. 어디 몇 명까지 잡을 수 있나 보자. 하나? 하하 아프겠다. 내가 아프면 안 되니까 상관없어. 나와 말. 야 안개산 왜 메이스 안 들고 나오지? 안개산이 원래 메이스 들고 나 메이스하고 마울 들고 나와서 엄청 셌었는데 이상하다. 12명성 땡큐.
아, 왜 하필 또 레이븐슨하고 싸워. 아, 걔는 성가신데. 레이븐스턴이 병종이 되게 좋아요. 근데 돼지목에 진주목걸이야. 그거 쓸 줄을 몰라. 그래서 맨날 털려. 근데 뭐 이번에 너프를 많이 먹었으니까 딴 병종들이 모르긴 하겠죠. 버서커는 원래 레인저 밥이었고, 뭐 무장석 궁병도 레벨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니시각 스테판 앙! 들었다. 잠깐만, 아 물었는데 뒤에 너무 약해요? 비올은 앙! 발라스 들어왔다. 스테판! 덤벼! 604대 222다 아, 나 렉걸려. 우리 팀이 알아서 해주겠지. 버서커! 버서커 방어력 체크해봐야겠다. 25피에 아니야 방어구가 센건 아니야. 이 라이트 크로스보우가 데미지가 얼마였지? 아마 이게 지금 구부러져 있는 메이든 크로스보우니까 37피어싱일거야 아마. 47피어싱 47인데 25로 들어갔으면은 방어력 호구구만. 몰라, 전보단 좋아진 것 같아. 전에는 그 뭐야 맨몸이었잖아. 지금은 그래도 거죽대기라도 걸쳤으니까. 네. 아하! 아 말한테 박으면 안 되지. 와 레인저. 야 역시 카테판이야. 스테판은 가시다. 하지만 이 레인저의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너무 그 활 명중률이 좋아서 말만 이렇게 잘 운용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아! 파이어즈맨 털리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 아, 근데 이게 개조판이 아니라서 아마 그 가드 파괴 랜스는 없겠지? 가드파괴 랜스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아 가드파괴 할버드 나름 판타지적인 그런 맛이 있었는데. 아직도 저 무시무시한 양손검 쓰는구만. 단점이 없는 레인저. 헤비스피어맨이 의외로 잘 싸우네. 하! 하이랜더! 가라 하이랜더! 파워를 보여줘!
알지 선수 칼이 이제 굳게 안 들고 있네. 오리지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팔도 멀티샷 없을 거야. 아쉬워. 결국 사파이어를 써야 되나? 2일차. 근데 이번에 까방은 레인지 안 뽑냐고? 당연히 뽑아야지. 아, 역시 레인저야. 어떻게 저런 그 좋은 병종을 들고서 질 수가 있지? 오늘 짜하고 같이 올라갈 거예요. 아, 발디서스 칼. 중시하다. 방금 저 횃불 들고 나오는 애 있지? 얘가 승려인가 봐, 승려. 난 이제 무력이 없소이다. 파이어즈베인의 부흥을 위하여. 비올은 어딨어? 킬 먹으러 가자. 안 해. 정찰은 니들이 좀 해라. 난 용병이야. 손님이 왕인 거 몰라? 너희들은 그냥 꼬박꼬박 죽음만 주면 돼. 그렇지. 에바 소드 캐스트 먹으란 말이야. 물론 난 참가 안 할 거야. 왜냐면 내 병력 아깝거든. 오, 키워가드 나이트 스텝 보자. 어, 예, 겨 키워가드 나이트 이거 하이랜더잖아. 하이랜드 이렇게 만들면 877 157 330. 개 좋아졌네. 레이븐선 사기각인데 이거. 비오르니 또 날 부른다. 식량 니들이 구하라고. 어? 소가 어딨어, 소가? 내가 돈이 있니? 돈 얼마 있는데 지금? 200원 있어. 뭐야, 공성하는 거야? 나도 가자 그럼. 킵다리 하나 쳐야지. 오우, 느낌이 좋아진 느낌이지. 야야야야, 레인저다 레인저다. 야, 레인저 레인저. 야, 어머해 어머해. 날 막아, 날 방어해. 버섯크의 도끼 뭐야 이거. 아, 또 이거 어떤 새끼야 이거. 아, 얘가 비오른 아니냐 비오른?